암컷이네. 하나, 둘, 셋인가? 셋인가? 둘인가? 셋 같아. 네? 응. 셋 같아. 아니, 아니, 여기 얘도 하나 있고. 응, 둘. 둘. 셋. 여기까지 돼. 네. 재밌게 돼 있어. 수네. 아, 예,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식사 안 하셨으면 옆에서 식사하셨네요. 닭도리탕에 있던 게 없네. 에이. 아, 안녕하세요. 한 주 빠지면 반갑다니까요. 응?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가지고. 뭐야? 날개를. 이건 뭐야? 진짜는 아니겠지? 진짜 아니지. 아니구만. 그죠? 뭐, 무슨 금관 막 이런 거잖아. 뭐라고 하는 거야? 뭐야 말이지? 중국말로다 이거 어디 건가? 저 원교수님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어? 무겁다. 아, 고량주도 갖고 왔어. 금문 고량주. 교수님 이거 어디 거예요? 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설매 사장님 거? 아, 소장가. 우리 소장가. 정 소장관님. 네. 사실라고 물어봐. 이거 어디 아니, 어디 건지. 어떤 거? 이거 얘기했죠? 이거요? 브론즈. 응. 이거? 천사 브론즈. 꼭 했지만. 아니 어디 거냐고. 아니 다 주목. 다 주목. 이거 브론즈. 무조건 지금 제가 이걸 정리했다 하는데 군주를 가져올 건데 이게 브론즈가 고량주네. 거의 다 주고 아무것도 인건비 안 나와서 못해요. 아,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야 진행하지. 자, 들어오세요. 자, 핸드폰 좀 진동을 해주시고요. 진동을 해주시고요. 또 소나기가 소나기면 또 드레스 이러다 어디 갈 데 없으면 또 다 오시겠죠?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설매 사장님. 10,000원 넣어주세요. 예, 10,000원 그 갖고 10만짜리 넣어도 돼요. 예. 자, 잠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수열이고요. 오늘은 82번째 2월 15일 82번째 고창 콩물옥션 진행을 맡은 김수열. 반갑습니다. 우리 설매 사장님 바쁘시니까 급하게 가겠습니다. 소나무고요. 뭐 거북기 자고 어두 자가 이렇게 기우라고 써져 있고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어? 외상사절. 외상사절이요? 뭐 글씨가 보통 글씨는 이 정도다. 뭐 아는 자 하나씩이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셔보세요. 뭐 제일 앞에가 송자일 것 같고. 예, 이거죠. 그밖에 모르세요. 암자. 어? 예? 석자예요? 암자? 아니야. 암자요? 바위 암자예요? 그럴 수, 위에가 외상 같아. 아, 그래요? 뭐 좋은 말이겠죠, 그죠? 외상사전. 그렇대요. 그래, 이거 한번 척 팔러 오게 되겠나요? 네, 이게 뭐, 거의 뭐 외상이 없는 동네니까요. 외상이 없고, 그냥. 현금 낙찰. 아, 현금 낙찰. 바꿔주기 얼마나. 현금 낙찰. 아마 이제 어디서 글을 받아서 이렇게 소나무에다가 이렇게 해서 또, 예, 현판 이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소나무 말고. 예. 그래요? 자, 글씨 예쁘네요.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망 가겠습니다. 망 가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액자인데, 옥으로 되어 있네요. 옥 안에가 옥이 들어있고요. 원래 이렇게 뭐 몇 개가 더 있었을 것도 같아요. 그죠? 옥인데, 안에가 이렇게 귀물도가 옥으로 잘 표현되어 있네요. 자, 만 가겠습니다. 만. 용도가 어디서 나왔을까 싶은데, 이게, 저거, 이렇게 해서 6폭, 8폭 돼 있던 것이 지금 낮장으로 나온 것도 같고요. 그죠? 아리게. 자, 느낌은 있습니다. 뒤에다가 보리만 하나 달아서 걸어놓으면 괜찮을 것도 같아요. 자, 만.
여기 막 불심이라고 또 글씨까지 이렇게 쓰셔가지고 좀, 어? 자 그거 성음사서 나오네. 성음사서 나오네. 자 이렇게 초를 꽂아가지고 뭐 밖에 다닐 때 등 큰절에서 적은 절에 갈 때 자 랜턴이네. 랜턴 들고 다니는 옛날로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초를 꽂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랜턴. 요즘 말하면 화장실에 갈 때 들고 다니는 예. 이만 출발하겠습니다. 이만 가겠습니다. 자, 채는 없고요. 아마 뭐 옆에 걸어 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자, 3만 출발했습니다. 꼭 3만. 3만. 자. 네? 자, 3만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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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만. 독소리는 좋습니다. 어디 뭐 스크래치 가거나 한자는 없죠? 네. 뭐 이게 뺏겨 쳐도 돼. 그래서 걸어놓고 쳐도 될 것 같아. 이런 거 쳐도 되고 이거는 접었다 두 개가 없는 소리 좋아요. 금봉을 따지고 자 7만 자 뒤지 하나 가겠습니다. 자 이거 사이트지 그냥 요새는 그냥 올려놓고 뭐 인테리어 소품 올려놓던데 개살치지 뭐 상태는 완벽하고요. 자 죄도 좋네요. 이 상태로 자 어디 소품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만 가겠습니다. 2만 걸 책장으로 모으면 될까요? 책반다지 자 이쁘네요. 좋고 원단지 100년 150년 됐어. 그래요. 여기 청학동 김공준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청학동에서 쓰던 물건 같아요. 자 느낌 좋고 이쁘네요. 예? 아 봉건이 형 공준이가 쓰던 거. 자 아, 봉건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봉건이가 나이가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네, 많이 먹진 않았는데.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5만 먼저 가겠습니다. 자 잘하시라 5만. 자 5만도 관심이 없으시면은 관심이 없는 건데. 자, 이것도 뭐 앞다지라기 아니라 자, 앞으로 여니까 그냥 앞다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가 잘 돼 있고 뒤에는 이건 뭐 연대가 깊어 보이진 않아요, 그죠? 자, 그냥 느낌 그대로 장식장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30년? 네. 뭐, 앞에 탈락된 데는 없고요. 자, 이것도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2만 가겠습니다. 2만. 2만. 좋네요. 아, 자,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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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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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뭐, 연수 곱하기 많으시게 해서 뭐, 뭐 10만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10만 안 계세요? 10만 안 계세요? 비교를 아,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내 거 잘 많아. 저기 잠깐. 아니, 나이를 비교를 하라고. 이건 쭉통풍인데. 잠깐, 계속하세요. 자, 이거는 뭐, 입춘대 길도 있고. 자, 이거는 내폭대. 이것도 이제 느낌은 발끈해. 깔끔하네. 아, 여자폭이야. 네. 자, 느낌은 좀 비슷하네요. 자, 이것도 3만 출발해보겠습니다. 3만. 비슷해. 3만. 저희도 시집 가는 거라. 3만! 아, 저기. 수 사러 오신 분이 안 들어오고 계시네. 3만? 가시나무를 가지고 가시나무? 강현선우님 오셨다. 가시나무를 꺾어가지고 세월이 오는 것을 오지 마라고 가시나무 가지고 아 가시라고? 오지 마시고 가시라고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세월이 달라들지 마라 이거지. 천천히 오고 더디게 와라 이거지. 아프지도 말고 세월도 오지 마라. 오늘 모자까지 쓰고 왔어. 오늘은? 자, 그냥 우리 공공사장님 오기 전에 몇 개 선빵 뭐 한번 날리겠습니다. 자, 제리 한번 가겠습니다. 자, 홍삼 제리 자, 다섯 개. 언니. 자, 한 번만 찾아오겠습니다. 자, 제한제 3, 만. 자, 두 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만 출발하겠습니다. 관심 없어. 이게 클래식 대잔지 이렇게 해서 아마 설명 안에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설명이 다 되어 있네요. 책이. 한 번, 두 번, 세 번.
농아출판 공사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안에는 클래식 테이프와 시립 예디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씩 되어 있고요. 하나가 공판이 있다고 그랬고요. 거의 뭐 미사용이고, 예피 상태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하나만 열어볼까요? 자, 거의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요게 뭐 한 30장 정도 되는데, 아마 뭐 작가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레이디 아니어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뭐 한 3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2만 출발해. 2만 2만 클래식 테 클래식 LP 2만 2만 3만 30장 정도 돼요? 29장인가? 자, 3만. 이거 뭐야? 자, 그 무료강릉에 나온 그 금동향로? 금동 대향로. 금동 대향로 이미테이션. 그 발굴이 얼마 안 됐어요, 역사. 그 한 10년 됐나? 그 뒤로 나온 거지. 이것도 돈 같아요. 무게감이 좀 있네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만 출발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건 어디서 사셨어요? 이것도 기념품 집에서 샀어요. 아, 그래요? 아. 나는 또 제가 산 가격이 있으니까. 아. 제가.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뭐 비싸게 사셨어도 출발은 만 하겠습니다. 자, 만? 만? 금문 꼬리향주라고. 세계에서 최고 좋은, 저것도 여행하면서 샀는데 저는 술을 안 먹어가지고. 예. 꼬리향주랍니다. 이게 꼬리향주도 오래도도 생각하는 아주 유명한. 이것도 이제 중국에서 2000... 그 대만 금문도. 아, 금문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중국 바로 밑에 금문도라고 써져 있어. 2010년도니까 벌써 또 이게 병입원지만 해도 10년이 넘었네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만 가겠습니다. 만? 만? 2만? 2만? 자, 로얄 찰롯도. 이야, 오래간만에 또 갑자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소주 한 잔씩 하는데 양주는 안 좋아하시는데, 안 좋아하는데 침껏 딱 넘어가네. 이게 병이 뭐 파란 병도 있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렇죠? 제 집에 편하게 있어요. 제가 저 소진도 너무 대단하다. 자, 3만 가겠습니다. 로얄 샬루트 21년산. 무조건 쳐줘. 저 출가 15만. 자, 3만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거요? 그거 안 알았어. 이것도 아는데. 자, 이것도 3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3만. 뭐 이거 뭐 금관 재현하는 건데. 네, 제가 83년도에 좀 빛이 아래서 좀 아쉽네요. 그 83년도에 가서 아무도 그 햇빛에 이것도. 네. 금도금 돼 있을까요? 네, 금도금이요. 5개 5개 금도금에 그때 83년 13만 되십니다. 이것도 꺾고 제약품이고 금관, 예, 금관 제약품.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 아, 멋지네요. 금관. 자, 5만. 5만. 자, 5만 바로 가겠습니다.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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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브론즈. 유럽 동 브론즈. 잘생겼네요. 이쁘네요. 자, 5만. 5만 들어도 못 나가니까요. 자, 5만. 자, 같이 5만 던졌는데. 자, 10만 가겠습니다. 이쁘네. 얼굴이 둘 다 이쁘네요. 자, 동 브론즈 두 개. 10만 출발하겠습니다. 10만, 15만, 15만. 저도 책도 이렇게 수집을 했거든요. 자, 월간 조선이 1권부터 12권까지 몇 년도일까요? 이게 써있지, 위에, 뺀 위에. 아, 1980년도 4월, 5월부터 12월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또 1, 2, 3번을 보강을 하셨네, 위에다가. 자, 월간 조선. 자, 만 가겠습니다. 만? 자, 바로 할게요. 자, 문학사상. 자, 이거 조금 더 재밌네요. 문학사상, 이것도 3권에서 19권까지. 연도는 1972년 12월에서 73년 1월, 9월. 아, 중간에 조금씩 빠지는 게 있는데. 진로 강을 살리자. 문학 사상. 아마 이제, 뭐, 사장님이 어디, 뭐, 헌책방을 돌아다녔던 어쩌든 해서 이제, 이 책을 하는데 이제 완지를 다 못 모으신 것 같아요.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만 가겠습니다.
자, 이마. 이마, 이런 거 폭감 얼마나. 자, 이마. 1973년. 자, 사인이 이렇게 돼 있고. 네, 줄만. 자, 봉황, 봉황 문양 이렇게 돼 있죠. 줄 가르시면은 안 되고. 줄은 이제 좀 많이 선물을 했기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좀 내자로 돼 있어요. 줄이 그렇게 생겼네요. 그냥 요 근대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근대사죠. 자, 만 가겠습니다. 김대중 씨께. 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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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 이것도 공시가 있어요. 자, 15,000. 많이 찾았으니까 말씀해 보셔요. 얼마? 5만. 자, 3만 찾아보겠습니다. 3만. 보통 안 쓴 거는 10만에서 15만원. 자, 3만. 2만. 2만, 3만. 좋아하시는가 보다. 하나 선물 드리실래요? 3만 주시나? 3만. 2만. 자, 중간에 2만. 2만 5천. 2만 5천. 시계는 이제 10개 시계 있죠, 기대. 시계는 있는데, 김대중 시계는 없으니까. 자, 2만 5천. 마지막. 한.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해요, 단계. 정치, 정치. 그거는 이제 이렇게 썰어진 게 거기 다 몇 개, 몇 개. 자, 다 같이 가겠습니다. 5원짜리가 38개고요. 이렇게. 5원. 5원. 제가 수집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봅시다. 뭐 귀여운 거니까. 그리고 50원짜리. 한국은행 50원짜리. 70년, 72년. 제가 수집한 거랍니다. 자. 50원짜리 28개, 그리고 1원짜리가 12개, 10판짜리도 있나? 10판. 다 동전이고요. 1원, 12개, 10판, 7개, 50판, 2개. 이건 지금 연대가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판이니까. 원뜨기 전. 그리고 이거 1원짜리가 92개 되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건 10원짜리. 10원짜리를 이게 연대가 오래돼서 모았을까요? 왜 모았죠? 아니, 지금 저 옛날에도 모았는데 이제 없어져서 모은 게 합친데. 아, 174개. 자, 돈 얼마 안 됩니다. 다 더하게 해봐도 몇 번 안 돼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5만 가겠습니다.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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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해도 안 주실 것 같아요. 제가 5만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5만. 5만. 자, 여기 동전 좋아하시는 분 서너 분 계시니까요. 자, 골가 말씀하시고 중간 접해보겠습니다. 접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말씀해주세요, 골가. 10만. 자, 10만. 자, 제 느낌이 맞았습니다. 자, 출품자께서는 10만을 원하시는데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7만 가겠습니다. 7만 개수가 상당히 오른다는 것 자체가. 제가 뽑아요. 그럼 이거 써오자니 예일 책이다도 다. 이거는 기념과 사격대의 세계고, 그 옛날 도료 뭐 그런데 뭘 무엇인지 모르고서 입술만 이게 안 돼요. 옛날 젊은 자 요거 그래서 봐야 되니까 한번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렇게 그 손님들한테 보여줘야지. 뭘까요? 뭐 한국은행 100원짜리네요 근데 아마 기념주화. 기념주화인데 3.1운동 100원이라고 돼 있고 광복 30몇 주년 기념주화네. 그러니까 뒤에는 독립문 그림이 되어 있고 앞에는 3.1 만세운동 그림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500원짜리인데 제42회 세계 사격선수권대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올림픽인가? 올림픽 73년 올림픽이 아니고 사격선수권. 아, 세계 사격선수권대의 기념주화. 그리고 이것도 사격선수권대의 기념주화고요. 제42회. 2개, 500원짜리 2개하고, 이건 이제, 광복. 광복 기념도 한 거고, 이게 또 변수가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되게 변수가 있을 거예요.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저, 봉동 사장님이 1000원짜리 85만원 주고 사가지고 125만원, 그 다음 날 바로 팔았다. 자, 이게 역전인데, 바로 팔았대요? 자, 오래된 역전 같은데, 자, 오래된 역전하고, 역전이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저도 모르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변수가 있을 수가 있지. 그래요. 뭐 엽전이 이게 또 재밌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3만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3만, 3만. 엽전 오래된 엽전하고 기념주화 500원짜리 3개. 3만. 자, 이건 현재 유통이 안 되니까 자, 1,500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500원.
천진. 우리 집에서 땀땀해. 자, 가요 반세기 흘러간 옛노래 전진이랍니다. 타양살이 피리소리 뭐 가요 반세기 언제부터를 반세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흘러간 옛노래. 반세기는 1세기 반을 반세기라. 기준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누구부터 시작됐는지. 비 내리는 고모리. 영남성 뭐? 검은 장가. 저는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네요. 사실 다 알 것 같아. 느낌이 확 와.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3만 가보겠습니다. 3만 에피판. 자, 흘러간 가요 옛노래 가요 반세기. 자, 3만. 자, 이게 이제 상태가 깔끔하면 아주 비쌀 텐데. 아, 그런 상태가 깔끔해. 저희 집에서 저희가 직접 들으셨다는 거니까. 저희 전집 저 어렸을 때 64, 5년도에 저. 자, 이거 입에서. 궁금해하시는 분 있으니까 감히 소장과 물건이라 손을 못 들고. 네. 궁금해할 수가 있으니까 가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격 최하 15만. 아, 15만원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서장갑이기 때문에 혹시 또 유튜브 보시고 저한테 전화 오시면은 중간에 또 연결도 해드리고 그러려고 제가 물어봤어요. 저분 몇 번 본 것 같아. 비슷한 저 우리 왔다 갔다 하나 봐. 세 개 다 이런 것 같아. 아, 세 개 다. 네. 자, 저를 뒤에가 뭐 깨졌는지 어쩌는지 커팅을 멋지게 했습니다. 알고는 계셔야 돼요. 네, 알고. 네. 네. 나무가 저기네. 자, 가만히 보면 쭉나무네. 자, 쭉나무인데 커팅을 잘 해가지고 나무가 좋아. 조금 여기 이제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건 알고 사셔야 돼요. 자, 이건 바구니인데. 네. 이건 또 깨진 줄 알았더니 그 멀쩡해. 깨진 것은 버렸어. 지난번에 저런 거 갖고 오셨잖아. 네, 그 그래갖고 안 냈잖아. 이거 아주 좋아. 아, 운동기구예요? 운동기구입니다. 아, 네. 이건 이제 석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자, 같이 몽땅 만. 자, 만 그냥 소품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계 몽땅 만. 요건 그냥 닦으면은 과자바구니로 선색이 없어요. 무게감 좋고요. 뭐 소나무 같은데. 내가 스타트를 좀 끊으라고 지금 막 볶은 건데. 자, 세계 만. 만. 예, 감사합니다. 근데 충나무요. 안 돼요. 아, 이래서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진행하는 말을 잘 들어야 나중에 이제 방품을 안 하고요. 자, 이럴 때 이제 손 들을 때까지 볶는 것이 또 관례죠. 아니요, 그건 이제 안 볼까. 아니, 좀 올려봐 주세요. 줘보세요. 아니, 빨리 오시라니까. 아니, 이거 이만 출발을 하니까 줘보시라고요. 줘보세요. 종이 이쁘네. 부엉이야? 부엉이에다가. 이거 조금 전에 나온 거라 좋아. 요새 나오는 건 얍실하게 그냥 나오는데. 소리가 너무 이쁘네요. 자, 종 보고 가시게요. 자, 2만 출발하겠습니다. 자, 몽땅 2만 주체 2만 3만 2만 5천 2만 나왔습니다. 자, 단지 이쁘네요. 그냥 디피도 아주 좋아요. 이거 두 개 같이 갈게요. 진짜? 럭시로 이건 럭시로. 근데 사이즈도 예쁘고. 아, 좋아요. 저는 따로 산 거예요. 깨지기는 했는데. 네, 조금 알팀 있어. 항아리는 조금씩 알팀 있는 거 크면 흥으로 안 봐요. 자, 이거 이제 찰싸로 감아서 이게 이제 애들 옛날에는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떡 생일날 여기다 떡을 하죠. 무 썰어 놓고 여기다 떡을 해서. 그래요? 그래요.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이가 상당히 드신 걸로 알고 계시네요. 난 우리 떡 안 먹었는데. 두 개 출발하겠습니다. 만 가겠습니다. 자, 떡 쓰라고 반지 만 오천. 자, 만 나왔습니다. 한우석. 방석. 참고로 요즘 9만원씩 판매됩니다. 요즘 만드는 것도 인터넷에. 최저 DC 해가지고 7만 9천원 정도. 네. 자, 요 뒤에는 이렇게 생겼네요. 이건, 네. 이걸 왕골이라고요? 화문석 돗자리, 화문석 돗자리. 화문석이 이렇게 굵은가 원래? 네. 좀 그래요? 굵어요? 왕골이 굵죠. 그래서 이게 왕골이고 이게 화문석이고 그런가? 이건 뭐예요? 이게 화문석이고. 근데 이렇게 차이가 굵기 차이가 많이 나냐 이 말이야. 길을 많이 줬나봐.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만만만 해서 3만 출발해보겠습니다. 3만 4만 5만 자, 5만 안 계세요. 방석 5만 옷도 갖다 놓고 거실에 깔아놔도 될 것 같아요. 디자인도 이쁘고 사이즈도 이쁘고. 자, 이 정도는 앉아야 복숭아 앞에 앉으니. 이거 DP용으로 써도 좋아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밭에 해도 되겠다, 밭에. 자, 5만? 4만 나왔습니다. 자, 하나에 9만원씩이라고 하니까요. 잘 올려서. 아니, 여름에 좋을 것 같아요. 차에다 깔아놔도 되나? 커요, 커. 완벽. 자, 만 가겠습니다. 완벽한 반지. 15,000.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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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 목단. 15,000 나왔고요. 2만. 2만. 완벽이요? 완벽해요, 완벽. 상태가 이렇게 좋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옛날에 살 때 저는 다 2만 원 이상 주고 산 거예요. 내가 53이에요. 자, 15,000, 2만. 2만, 3만. 2만 5천. 2만. 중자도 있고. 뭐, 칼부터 해서 뭐 별게 다 들어있네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만 가겠습니다. 만. 망치도 있고. 만. 요 정도 되면은 웬만한 공업사는 바로 오픈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만. 공업사 오픈. 안 사세요? 자, 요게 이제 지난주에 두 개 해가지고 15,000원에 낙관 다녀가려가지고. 자, 인내하고, 뭐, 이렇게 난초. 운초 예당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난초 벽걸이네요. 이렇게 돼 있고. 자, 두 개 같이 가보겠습니다. 만 가겠습니다. 자, 벽걸이. 만. 자, 이거 뭐, 큰주로 말짱은? 네, 큰주, 큰주. 엄청 무게가 좋고, 옛날에 좋네요. 자, 자, 바로 가겠습니다. 2만 가겠습니다. 2만, 3만, 2만 5천, 2만, 만, 남은, 남은. 이제, 경무사님 외우고 계시네. 남은 칼, 만? 남은 대장간 칼이에요. 요 정도는 해야, 뭐. 박도리탕 요새 나오는 것도 한 4만원 가 3만 얼마 팔리는데 이건 옛날 거거든요. 톡 치면 톡. 네, 오늘 맘 비웠어요. 자, 여기 소각까지 다.